오늘 영상은요, 정말 환상적인 영상 레슨입니다. 회원님, 끝까지 보시면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레슨에. 그리고 저한테 문자 오신 일본의 파크골프 학원도 있어요. 그 기법이 맞는다는 거죠. 그 후미야키 선수인가? 그 선수를 제가 분석하다가 요즘 일본의 유명한 프로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제가 여기서 시험을 계속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10배는 더 치겠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광고 하나는 저희가 채가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채가 들어오자마자 있는 공만큼, 원래는 이채 하나에 이공 하나, 이공 하나에서 24만 8천 원에 드리는데요. 지금 공이 떨어져 버렸어요, 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채만 드리기도 하는데, 다음 주 중반이면 이 채가 또 쇼핑몰에 구매를 할수 있고요.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당연히 구매가 가능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못 만들어요. 저희가 채가 한 번에 많이 오면 좋은데, 많이 못 오는 게 채가 제가 어느 정도 연구하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이걸 너무 믿고 계셔서 완판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다고. 누차 설명드리지만 쾌적 사이즈도 크고, 여기가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 치는 면을 최대한 넓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지금 배우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판도 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문제는 조금 드립니다. 그래도 광고 먼저 해드리고, 형, 이게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레슨 영상이. 그래서 그거랑 한번 비교해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간단한 논리는 뭐냐면, 이건 골프채인데 이건 12개, 13개가 필요해요. 이 골프채를 치려면. 근데 파크 골프는 이 13개를 요거 하나로 치는 겁니다. 방식은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는 방식이 조금 제법 틀려지는 겁니다. 형님,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하면 진짜 많은 거 배우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이 골프, 일반 골프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반 골프채예요. 일반 골프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네, 같은 논리인데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보십시오. 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툭 쳐도 이렇게 나가요. 요거를 보시라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와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은,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요 스윙패스, 요게 뭐냐면, 채가 여기서 반듯이 가잖아요. 공을 맞고, 이렇게 직진으로 공이, 요 부분 다시 한 번은요, 요 부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 부분. 그래야 나중에 제가 이거 할 때, 설명할 때 내용이 다 이해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파크 골프채로 오겠습니다. 요렇게 그냥 툭툭만 쳐도 이거 133m 나간 거거든요. 그냥 피로 툭 쳐도 133m 나간 거고, 요건 골프 방식이에요. 임팩트 공을 맞고 쫙 빠져들어가는 거는 골프 방식이고, 그 다음에 파크 골프를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과학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파크 골프는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거 보시고 조금 이따 더 잡아줄게요. 이쪽을 보시고 공을 여기까지 그냥 빼야 돼요. 왼쪽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하고 여기서 공을 탁 치는데, 지금 채를 치고 나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각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툭 밀잖아. 이렇게 부드럽게 툭 밉니다. 채가. 이렇게 그냥 퉁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치는 방식이 자세부터 다 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각도로 하고, 보시면은 제가 진짜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퉁,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 더, 반듯이 라인을 보면 알아요. 이제 라인이 어떻게 반듯이 가는지 보면은. 자, 라인이 반듯이 쓰지요. 일직선으로 반듯이 쓴다는 뜻이거든요. 반듯이 갔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도요, 공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저걸 한번 또, 자세가 이렇게 편해야 돼요. 이게 칠때퉁 치고 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해 버리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편하려면 그냥 이렇게 해서 퉁 이렇게 치면 됩니다. 퉁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퉁만 나가면 50, 뭐6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논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아까 스윙 패스 기억하시지요? 이 부분, 이거. 지금 보십시오. 채가 여기서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공을 왼쪽으로 깎아치는 거거든요. 채가 여기까지 안 따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깎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거를 이제 저희는 슬라이스 칠때 이렇게 치거든요. 공이 오른쪽으로 돌 때. 자, 그리고요. 더 보시면 모션. 이쪽 봐야 치고.
자, 요거 보시고 스피드를 4분의 1로 늦출게요. 여기서 멈춰서 보시면은 여기 공 라인이 체가 중요합니다. 공은 반드시 간 거거든요. 요 체가 중요해서 요 라인을 잡아보면, 자, 보십시오. 체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천천히 잡아본 거예요. 이걸 슬라이스 친다고 하거든요. 골프에서는. 퉁! 보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공이. 그래야 요렇게 부드럽게 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체가 요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은 무조건 반드시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불분율이고요. 체가 약간 요렇게 돌아야 됩니다. 몸도 요렇게 섰는데, 요렇게 돌아야,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래야 공이 이제 반드시 가요. 이제 그 논리를 설명을 한번더 드릴게요. 공이, 여기로 들어갔나? 들어갔나? 이거 일로 나오너라, 공아. 자, 이제 많이 이해가 되셨을라나, 이걸 이해 못 하셔서 자꾸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요렇게 잡고 이 공이 이 왼쪽까지 완전히 빠져나와도 돼요. 이렇게 잡고 공을 여기서 반드시 해서 반드시 너무 반드시 치려고 하면 체가 다시 90도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90도가 돼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공을 이렇게 깎으치듯이 그냥 툭 체를 통해서 툭 밀면 임팩트 때는 깎는데 공은 반드시 나가요. 일반 공은 이게 안 맞아요. 일반 공은 왜 그러냐면 글루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줄이. 여기 줄이 나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깎아치게 되면 공이 슬라이스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공이 항상. 근데 파크 골프는 지금 1번 영상 뒤쪽에 1번에 치시는 분들 거 제가 영상 더 넣어드릴게요. 1번의 고수들은요, 지금 다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왼쪽 안에 놓고 공을 탕 치면 얘는 공이 딤플이라고 또, 야, 오늘 골프랑 같이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파크 골프가 쉬워집니다. 이거 보면 딤플이라고 해요. 이 공에 이게 385개거든요. 이 구멍이. 근데 이 파크 골프는 그게 없잖아요. 딤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깎아쳐도 얘는 반드시 나가게 돼 있고요. 그냥 슬라이스랑 훅 공에 잘안 돌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일본 고급 선수들이 그렇게 치는데 제가 가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 터득을 저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고요. 왼쪽에 놓고 다시 공을 이쪽에서 치면서 공을 깎아친다고 생각해서 통 밀어버리면 공이 반듯이 나가고 자세가 예뻐져요. 보십시오.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편안해야 되거든요. 이게 치는 게. 칠때 불편하면 공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약간 오른쪽으로 갔지만 다시요. 이렇게 해도 그냥 라운드 근처로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스윙이,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스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퉁 치고 이루어져야 돼요, 스윙이. 어떤 다른 힘을 쓰면 굉장히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그냥 퉁, 이렇게. 이거 반드시 가게, 이렇게. 그러면 공은 반드시 가고요. 체가 약간 이쪽에서 살짝 깎이는 느낌으로, 살짝 깎이는 느낌으로 가면 공이 뜨고 반드시 갑니다. 1번 프로 선수 영상 캡처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랑 또 설명을 드릴게요. 굳이 여기서 티샷을 반드시 보내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다공 치면, 초보자가 공 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 치시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오른쪽으로 가고 틀어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 치는 겁니다. 그냥 그게 간단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 체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겨 있어서 그래요. 요 눈의 체가 요 페이스면하고 샤프트하고 이게 일직선으로 수평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우리는 이렇게 틀어서 쳐야 공이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일본에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말 잘 치는 사람들 레슨 영상을 보면 다 이렇게 칩니다. 오늘 가서 바로 시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파크 골프가 쉬워지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일본 선수 거 같이 넣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서 있는 자세가 호수를 보고 있잖아요. 발은 호수 쪽을 보고 있고요. 치는 건 사실 반듯하게 오른쪽으로 칠 건데, 이 부드러움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만 쳐도 저렇게 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로 한번더 자세를 보고 이렇게 부드럽게 치시는 연습을 하셔야 부상도 없고 잘 치거든요. 요즘 터득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그 유명한 후미야키 선수고요. 요거는 근데 골프는 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방식이 좋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